네, 안녕하십니까. 키워드림 전문가 시종입니다. 자,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DGF 리테일입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4분기 환율과 태풍, 무슨 세법 변경, 일회성 요인들이 있어서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요. 지금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조선업종은 수주산업으로서 신조선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년 클라스 인덱스가 124포인트였었는데 올해는 128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. 올 초 현대중공업의 IPO 계획을 알리면서 상장 기대감도 있습니다.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. 4분기 환손실, 판관비, 비화공 정산이익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컨센서스 소폭 하회했습니다. 하지만 올해 입찰 참여 프로젝트 규모가 총 40조 규모 수준이고요.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프로젝트만 9개로 8조에서 9조 원가량에 달하고 있습니다. 기술 차별화 정책 확대, 그리고 환경 O&M 사업 확대, 그리고 수소 에너지 기술 확보 등 이 신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삼성전자가 받을 평택 반도체 공장 공사비를 유동화해서 2,100억 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. 다음은 DGF 리테일입니다. 지난해 공격적인 신규 출점으로 총 1,046개점으로 7.5% 성장을 거뒀습니다. 올해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백신 접종으로 부진했던 특수 입지 점포들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구간입니다. 오늘 이상 오늘의 관심주 키워드림 전문가 주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